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항공 분야 대표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도무기 전문 방산업체 LIG 넥스원은 해공이나 현금과 같은 주력 미래산업의 안정적인 수주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보다 918%나 상승했고 방산 전제업체 한화시스템도 1분기 1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재와 달리 정부 계획에 따라 제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적 개선을 이끈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방산업체는 사실은 정부 계획 따라가니까 뭐 취득하면서 거기서 절감됐는데 이제 해외 도입 물량으로 좀 빠지면서 국방 계획은 일정대로 가니까 크게 영향은 없었죠. 하지만 2분기부터는 방산업계 역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출길이 막힌 데다 연관 산업인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수주도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방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으니까 정부에서 감안해가지고 좀 고려를 해줘야죠. 어떤 특정 업체가 뭐 일부러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부품 조달이라든지 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정상은 아니니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한 국내 방산업계가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